리가라. 행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마냥 놀 수도 없고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한 1년 넘도록 행사를 못해서 일을 못했으니까 사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얼핏 들었는데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굉장히 영양 부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평상시에 먹고 있는 거 조금 나눠드리면 어떻게 좀. 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 하시는 분들. 아, 그럼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군요. 예, 예.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이 하고 있어요. 아, 13분. 통돼지 바베큐 혹시 알아줍니까? 예, 예. 기기를 좀 돌리는 거예요. 돌량 그거 하고 저 예. 몸국 끓여이네 밥행 각하마시. 예, 좋아 큰 게 맛있. 좋아 쿠가 준비되는 대로 저녁 예. 전까지만 행 가져갑니다. 보통 메뉴는 알려주지 않는데 그렇죠. 먼저 알려주네요. 제가 볼 때는 예.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나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이야 이거 쇼. 내가 50인분을 주문을 해가지고. 와, 근데 고기가 참 좋다. 야, 고기가 네. 너무 좋은데? 갈비가 있는, 어휴. 야, 저 기계까지? 아, 이거 오랜만에 꺼내놓는다, 이거. 아, 저게 부경보 씨 개인 소장 지금 기계인 거죠, 지금? 아, 이게 뭐냐면, 회사에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돼지 탁, 그, 잘라먹는 그 통돼지 바베큐 기계. 이게 그, 내 친한 동생 원찬이라는 동생이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잘라준 거고 그거는 그 우리가 그 스피커 요즘 쓰질 안 해가지고 스피커 바퀴가 네 개 남아서 딱 돌리고 떼서 내려주면 기름 빠지게 쫙 기름이 이제 경사가지니까 기름 빠지게 역시 도색의 분야는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아져. 자, 이번에 몸국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하니 도색광. 그 정도 광의 양이면 한 100인분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50명 정도가 되는 줄 알았죠. 그 정도 일을 하는데 제주 도를 책임을 지는데 13명이 그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이들 먹이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사심이 없어 남으면요 그 뭐 버립니까 남으면 음식을 그거는 예 그때는 이제 애들도 좀 주고 팔진 않을 거죠 아 이거 에이 좀 말을 아니 귤도 파는데 아니 그거는 그거랑 이거랑은 예 화면 왼쪽이 김은범 그러면 보통은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일부 살짝 나와요. 예. 본인 그림을 빼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은범 PD가 출연 욕심이 좀 있어요. 예. 자, 저걸 이제 바로 이게 또 흙. 도장. 도장 이렇게. 흙. 아, 흙. 이하고 써져 있네요. 아, 진짜 힘든 작업인데. 아, 이제. 골고루 쫙 펴졌으니까. 저걸 이제 또 이제 몇 시간 동안 구워야 되겠죠. 자, 이제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을 돌립니까? 이거 한 3시간에서 4시간. 아, 딱 먹기 좋은 때가. 그 이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아니 이게 내가 예전에 수술 많이 놓고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 숯에 불이 붙어가지고 돼지한테까지 막 붙은 거라. 이거 원래 이건 불이 붙으면 안 돼. 숯 그 열로 해가지고 훈제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슬린 구세기가 되는 거죠. 네. 자, 피디가 또 출연합니다. 벌써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13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정확히 고기 썰 때 왜 이렇게 적막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 고기! 고기 탄다. 고기 타, 고기 타. 고기. 아 이 브리 버틀어졌네 이게. 아 이거 탔네. 어차피 껍데기 탄 거라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껍데기가 제일 맛있을 텐데. 아 껍데기 버려야 돼. 딱딱해져서 싶어. 은근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멋지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완성! 13등분. 자, 우리 김 PD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돛광 빼기. 자. 야. 자, 국물은 잘 우러난 것 같아요. 아니, 잘 우러나가지고. 식으면 이 고기가 잘 안 발라져. 뜨거울 때, 최대한 뜨거울 때, 맨손으로. 저거 되게 뜨거울 텐데. 그렇죠. 아, 우리 김홍범 PD도 직접, 뼈빼기에 들어갔네요. 아, 잘 타고 있네. 잘 되고 있음.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이건 돌판이고요. 아, 그러니까 돌판인데. 오. 저는 이 고기 놀 자체를 멋있는 것 같아. 최대 20인분 가능하겠는데, 보기에. 됐습니다. 얘를 그냥 뿌리면 짭니다. 그래서 4등씩 치는 게 4등씩. 자,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또, 아우, 지저분해. 그, 입맛을 더 자극시키는 고기 소리를 들려드려요. 10초만 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게 ASMR인가요? 그렇죠. 아, 정말 소리가 아, 예술인데요. 조금. 아, 오늘의 이 레시피, 몸국 레시피는 우리 용찬이 형님, 형수님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보다 보시다시피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모청과 무 들어가고 이 몸을 이거 잘못 썰면은 이 몸을 한번 거릴 때마다 홈치 하영 올라와 버립니다. 야, 이 제주 바다가 지금 저 코 앞에까지 바짝 들이댔습니다, 지금. 아까 저 공제 보니까 완도 사자. 아, 완도 사자인가? 완도 사자. 느낌은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되는 거죠? 몸을 원 담아봅니다. 한번 해오고, 아까우니까 또 한번 해오고. 자, 푸짐하게. 야, 이게 버디분이에요 지금? 이게 13명 먹을 고개야? 양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자기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한 50명 먹어도 50명. 아, 지금 괜찮습니다. 한 괴기. 예. 네. 고기 발라 놓은 거. 아니 다 들어갑니까? 예. 네? 야, 이거 100명도 먹겠다 진짜. 우리. 아, 뭐든지. 네. 아낌없이 주는. 아, 근데 푸짐하니 좋네요. 자, 끓을 때만 기다리면 된다. 자, 이제 3시간 30분에 시간을
아, 아주 이쁘게 구워놓은 고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기대가 돼요. 바비큐 어떻게 됐을까? 하나, 둘, 셋, 엽니다. 와, 다 잘했습니다. 아주. 잠깐 중간에 좀 끓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잘 저거는 벗겨낼 겁니다. 오, 이야, 색깔이 좋은데요? 우와, 이 육즙. 야, 육즙이. 야, 저 껍데기인가요, 저거? 무슨 누룽지처럼 팍 벗겨지네. 이 바베큐의 특징은 이렇게 닭고기처럼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찢어 먹는. 이게 이 찢어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나옵니다. 이거 썰어버리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찢어듯이. 결대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경부의 위대한 한 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게 도라면도 되기. 아까 보셨다시피. 아, 굉장히 비주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끄실린 도색이, 요건 물에 빠진 도색이, 요거 3종 세트, 도색이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 야. 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괜찮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위대한 밥상.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요 밖에서 잠깐만 좀, 예, 화이팅 하시는 응원의 밥, 한 끼 밥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요건 요 국입니다, 요 국. 아, 예, 국이고. 오늘은 몇 분 검사했습니까? 오늘은 900명 조금 넘게 했습니다. 아... 하루에? 네, 오늘 하루에.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루에? 네. 요 가져가시고.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 그냥 드신 다음에 요대로 그대로 놓고. 그 요즘 저 식사 시간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면서요. 결과 나오는 시간 동안 잠깐 가서 먹고 오기 때문에. 네. 예, 제 시간에 맞춰서 식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식사. 네, 힘을 내셔야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화이팅!